안녕하세요. 이페스 손사에서 자동차 보험을 맡고 있는 윤성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온라인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의 기초 상식 그리고 어떤 구조로 자동차 보험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그리고 실제로 뒤에는 우리 또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부하시고 어떤 거를 학습하시게 될지를 좀 맛보기식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초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은 사실 뭐 그냥 간단하게 보셔도 되고요. 처음 이제 자동차 보험을 접하시거나 손해사정사를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설명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 보험을 좀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뭐, 타학원 수강생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들으실 텐데, 이 촬영물을 보실 텐데, 일단 제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겠지만, 뭐,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상 다 아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제가 강의 시간 때 강조하는 부분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학습할 겁니다. 라는 맛보기식으로 조금 이해하시고,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뭐, 자동차 보험은 일단 자동차 보험이 뭔지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색깔이 진해졌네요. 자동차 보험은 우리 보험이 뭐냐를부터 좀 이해해야죠. 보험은 그 한자로는 이제 위험할 험, 지킬 보, 위험한 상황, 그 우리 보험에서 말하는 위험은 이제 불확실성을 말하는데 이 불확실한 것들을 지키는 게 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동차 보험은 말 그대로 자동차로 생겨날 수 있는 불확실한 것들. 자동차로 생겨날 수 있는 위험들을 지키는 보험인 거겠죠. 그럼 자동차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자동차 사고잖아요. 자동차 사고로 생겨날 수 있는 위험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남을 내가 다치게 했을 때 내가 운전하다가 뭐 부주의하건 실수건 뭐 어떤 이유로든 남을 다치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다친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친 사람은 나한테 내가 운전하다 사고 났으니까 너나 이거 다친 거 물어내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이게 법률로 말하면 너 나한테 손해배상 책임 져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야. 들어보셨죠? 손해배상. 남의 손해를 챘을 때 배상. 나 불법행위. 법에 의한 책임들을 물어줘야 되는 거. 우리 쉽게 이해합시다. 이렇게. 그럼 나한테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남을 다치게 했을 때 내가 물어줘야 될수 있는 사고들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의 물건도 망가뜨릴 수 있죠. 그렇죠? 건물을 망가뜨리거나 남의 차를 망가뜨리거나 여러 가지로 어쨌건 남에게 뭘 물어줘야 될 문제, 사람이건 물건이건 이런 걸 우리는 배상 책임,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책임보험. 그럼 결국 남에게 물어줘야 될 것을 보험사가 담보해 주는 보험인 거예요. 그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남한테 물어줘야 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운전하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가드레일을 박으면서, 뭐가 터져서, 뭐 에어백이 터지면서, 뭐, 쓸릴 수도 있고, 핸들에 뭐 가슴을 찍혀서, 뭐,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이런 사고로 인해서 내가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나요? 그럼 이건 아까랑은 좀 다른 문제네요. 그죠? 같은 교통사고인데, 이번에 내가 남을 다치게 해서, 남한테 내가 물어줘야 될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다쳐서 내 신체나 내 몸이 망가져서 생겨나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차가 망가지면 내차 자체도 차 자체가 재산이니까 이 재산에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수리비 내가 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남을 다치게 했을 때,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물어줘야 될 배상 책임적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기도 하고요, 자동차 보험은.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상해 보험이기도 하고요. 또, 내 재산이 망가졌을 때 재산을 물어주는 재산보험의 성격을 띠기도 해요. 이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 종합보험 이런 말 하죠? 종합보험이란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담보와 유형들이 섞여 있는 패키지 보험인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종합보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해되시죠? 제 내용을 설명하니까. 그러면 이 자동차 보험은 그것뿐만 아니라 강제되는 보험이 있고요. 강제되지 않고 의무로 내가 들어야 되는 보험도 있어요.
그거를 강제되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라고 하는데, 의무보험은 이게 가입이 강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받아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자동차 보험에 일정한 특정 담보들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 의무가 있는데 왜 생겨났는지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일단 결론을 말하면, 대인배상원에서 그리고 대물배상에서도 의무보험이 대상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피해자들을 일정 부분 보호하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이 아무런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재산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런 재산과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를 사고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보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강제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뒤에 설명할 거고요. 어쨌건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우리 자동차 보험은 뭘 공부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체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신체손해사정사의 공부 영역은, 대물 영역은 의미 없어요. 즉, 차와 관련된, 남의 물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신체손해사정사는 어떤 부분을 공부하냐면, 남을 다치게 했을 때, 대인, 내가 다쳤을 때 자기 신체 사고와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 네임이, 우리 자동차 보험이 대인배상 및 자기 신체 사고예요.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합니다. 신체손해사정사는. 이해가시죠? 저랑 같이 그 부분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자동차 보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입문 과정이니까. 자, 일단 아까 좀 전에 제가 말했던, 남 다치게 했을 때 대인배상, 대인배상 1, 2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요 대물배상은 이제 우리 안 봐도 돼요. 왜? 대물배상은 우리가 공부해야 할 영역은 아니에요. 신체손해사정사들의 공부 영역은 요거 두 개예요. 대인배상과 대인배상 1과 2. 그럼 대인배상 1을 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그럼 남 다칠 때 물어주는 건 알겠다 이거예요. 자, 이거 잠깐 그림을 좀 그리면, 내가 가해자가 됐다고 가정해 봐요. 근데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남을 다치게 해요. 그 남은 누굴까요? 피해자라고 우리 이해합시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얘가 결과론적으로 피보험자가 될 텐데, 요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 안갈 수도 있어요. 그냥 가피해자로 이해하세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사고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을 다치게 했잖아요. 그럼 다치게 했을 때 아까 제가 말했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손해배상. 그런데 이 손해배상 책임은 얘가 얘한테 지는 거예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야, 돈 내놔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돈 내놔라고 했는데, 얘가 얘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 다치겠어. 뭐 계산을 쉽게만 1억 합시다. 그러면 사고를 내서 얘한테 피해가 1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얘한테 1억을 줘야 돼요. 자, 그런데 1억 돈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없죠. 저도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없어요. 자, 1억을 물어줘야 돼. 그럼 1억을 물어줄 때 얘가 물어줘야 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얘가 이런 것들이 염려돼서,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 이런 상황이 생길까 봐뭘 드냐면, 얘는 보험을 듭니다. 무슨 보험?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떤 구조냐 하면, 대인배상은 이거예요. 얘가 얘한테 책임을 져야 돼. 그럼 얼마? 우리 계산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1억. 그럼 1억에 대한 손해를 누가 물어주냐면, 보험사가 이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상이라고 말해요. 자, 배상과 보상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지금 하면, 배상은 불법 행위의 책임,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남에게 물어줘야 될 거고요. 보상은 적법한 행위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뭐 잘못했어요? 이거 그냥 담보해 주기로 한 것뿐이에요. 물어주겠다. 그럼 뭐 어떤 거냐, 대인배상은. 여기 문구를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아까 제가 피보험자는 가해자라고 이해했죠. 지금 좀 다른 개념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보험 자동차, 그 차로 얘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여기 우리 아까 말한 거, 이 손해배상. 요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얼마? 1억을 물어주는 게 대인배상이에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 금액은 조금 달라요. 1억 5천까지, 뭐 사망은 1억 5천까지, 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입문이잖아요. 우리가 뭘 공부할 거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자고요. 남 다쳤을 때 물어주는 걸 보상해 주는 게 보험, 이 보험이구나, 대인배상. 결국 내가 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거를 보험 가입하면 얘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원칙적으로, 얘가 얘한테 돈 물어주고, 나 1억 줬어요. 그러니까 나 1억 손해가 생겼으니까, 나 1억 주세요. 요렇게 돼야 되는데,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반뽀 얘한테 주죠. 요거는 뭐좀 전문적으로 뭐 책임 면탈량 뭐 이렇게 막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건, 얘가 얘한테 보상을 해줘요. 이게 지금 대인배상의 구조. 자, 그럼 대인배상 1, 2는 왜 구분되어 있나요? 네, 구분되어 있다고 아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강제되는 의무보험이 있다 그랬죠? 요거는 의무보험이에요. 대인배상원은. 자, 다시 정리. 최소한의 대인배상원만큼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보상해주겠다는 건 의무보험이니까 이건 강제된단 말이에요. 자, 강제되는데 한도를 막 높여놓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한도는 사망 기준으로만 설명할게요. 사망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까지는 강제돼서 여기에서 지급해요. 자, 그럼 1억 5천이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 넘어가는 걸 대인배상2로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배상2는 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구조는, 큰 그림에서의 구조는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차이를 가지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할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밑줄 그지 않았지만, 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해서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할 겁니다. 그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도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그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한다. 그럼 뭘 공부하냐면요. 요 손해배상, 아까 제가 말한 요 손해배상은 지금 대인배상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이건 자배법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거든요. 요 자배법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자배법을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배법을 이해하려면 자배법이 왜 생겨났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자배법이 왜 생겨났는지를 이해하려면 민법의 특별법으로 자배법이 생겨나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그럼 자동차 사고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령이 자배법이고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민법은 그걸 총망라한 게 민법이에요. 그럼 민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배법이 특별법으로 생겨난 거예요. 이 구조를 일단 이해한 상황에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통 제가 1강부터 한 10강에서 11강까지를 요 자배법과 민법을 강의합니다. 이 시간을 엄청 할애해요. 투자해요. 제가 제일 많이 할 거야, 아마. 이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요 구조를 이해해야 대인배상의 접근이 시작돼요. 그래야 자동차 보험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린 요걸 공부할 거고요. 실제로 시험에 요거 두 개만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됐었으니까.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그 부분들을. 그럼 우리 대인배상 2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대인배상 2는 이겁니다. 똑같아요. 가해자가 똑같은데, 이 상황이. 대인배상2는 아까 말했듯 큰 의미에선 이건 임의보험이야. 들든 말든 마음대로 해. 근데 이거는 대인원을 초과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차이는 여기 보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자배법이라 돼 있는데 여기는 법률상으로 되어 있네요. 맞아요. 이게 큰 차이를 이룹니다. 그래서 대인배상원은 요 자배법상의 책임, 대인배상2는 요두 개의 책임을 묻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져요. 이건 저랑 같이 기본 강의하면서 하나하나하나 이 법령을 배워가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큰 그림으로 이건 남 다쳤을 때 주는 거구나 라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다남 다쳤을 때 내가 물어줘야 될 책임들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피보험자도 공부할 거고요. 피보험 자동차도 공부할 거고요.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도 공부할 거고요. 다 공부해요. 하나하나씩. 이거를 쪼개가지고 이걸 풀어서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도 엄청난 시간을 투자합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남 다친 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 수강생들이 이렇게 앞에 다 많고 막 수십 명 수강생들과 함께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의 반응과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조금 눈치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텐션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텐션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온라인이라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제가 할수 있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대물배상은 제가 보지 말자 그랬어요. 왜?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여기에 우리 영역이 아닌 게 있네요. 어떤 거? 자기 차량. 이거는 신체손해사정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구조는 이루고 있지만 신체손해사정사는 요 자기 신체 사고와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개다라고
내가 다치는 거야, 내가. 우리 아까 공부한 나. 내가 다치는 건데 요거 두 개의 성격은 조금 나뉘어요. 뭐냐면 자기 신체 사고는 여기 핵심이 뭐냐면 피보험차를 사용하던 중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피보험차가 뭐냐? 도대체 이 피보험차 보험에 붙여진 그 차, 내차 기준으로 내가 내 차를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차를 사고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야 될 거냐? 어떤 남의 차들 막다 내가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험에 붙여진 그 차를 말하는 거예요, 피보험차는. 그럼 아까 그냥 내 기준으로 이해하세요. 아까 가해자 기준으로. 가해자가 그냥 운전하고 있던 차. 그럼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잖아. 그럼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다치는 거예요, 이번엔. 여기. 그래서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나 갈비뼈 부러졌네요. 갈비뼈 부러진 거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건 무슨 보험? 아까 말했던 상해보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골절 진단비 뭐 이런 거 받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어쨌건 정해져 있는 치료비, 이것도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만, 어쨌건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내가 보상받는 거예요. 상해보험적 성격.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같은 상해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죠. 말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내가 상해를 입었는데, 내한테 상해를 입힌 차가 뭐냐? 무보험차예요. 그럼 무보험차면 내 차가 아니에요. 무보험차면 이 문구에서 읽을 수 있듯, 피보험자, 내가 무보험차로 인해서 생겼는 유보험자동차의 상해로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 무보험차예요. 이 무보험차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보험에 들지 않는 차가 있을 거 아니야. 또는 보험에 들었는데 보상을 못 받게 되는 사고가 생길 거 아니에요.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사람이 한도를 적게 들어놓은 거예요.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사람은 보험회사가 돈줄수 없는 사고를 일으켰어요. 이 경우에 다 무보험차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거든요. 또는 나를 치고 간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뺑소니. 이런 경우처럼 다양한 경우에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가해자로부터 내가 보험적 혜택을 못 받아요. 이때 보험적 혜택을 못 받을 때내 차에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무보험차로 내가 다쳤구나. 그러니까 너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피보험자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요건 조금 어렵죠. 자, 결론은 상해보험이에요, 이것도. 남이 날 다치게 했는데 그 차가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보험을 들었어, 나처럼. 그럼 그 사람 보험으로 내가 그냥 보상받으면 되는데, 이번에 내가 보상받으려고 했더니 그 차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보상받는 담보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런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 신체 손해사정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살펴본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기 신체 사고, 그리고 이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공부하는 거예요. 담보 기준은 이거예요. 그럼 개별의 계산 기준들도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림 하나로 좀 이해해 볼까요? 그림 하나로 이해한다는 건, 뭐 이거 보면서 설명하려고.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인배상. 자, 대인배상. 요 대인배상은 남을 다치게 했을 거죠? 그럼 한번 얘가 생각해 보세요. 얘가, 우리 한번, 우리 이패스 손자잖아요? 이패스 보험으로 한번 합시다. 이패스 보험. 이패스 보험에 보험을 가입해요. 대인배상 1, 2,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다 가입했다고 생각해 봐요. 이패스 보험에 가입해서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얘한테 사고를 일으켜요. 지금 이 그림처럼. 그러면 내가 얘한테 뭘 물어줘야 되죠? 얘의 손해를 물어줘야 돼. 얘가 다친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데, 얘의 손해가 아까와 같이, 이번엔 좀 크게 해봅시다. 뭐, 한 5억이라고 해봐요. 뭐, 다리도 부러지고, 뭐, 막 많이 부러졌다고 해봐요. 뭐, 목도 부러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귀도, 뭐, 많이 다쳤다고 합시다. 가정해봅시다. 그럼 얘에 대한 손해가 생겨났는데, 얘한테 물어줘야 되죠. 그럼 아까 얘가 얘한테 물어줘야 될 뭐? 법리로 따지면 배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져야 돼? 얘가 얘한테 물어줘야 되잖아요. 이 물어주는 건 대인배상 1, 2예요. 근데 이 대인배상 1, 2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누구한테? 얘한테 보상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얘한테 물어줘야 될 책임을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죠? 우리 공부한 그대로잖아요, 그죠? 자, 근데 반대로 얘가 이패스 보험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번엔 내가 다치네. 딱 이빨이 다 부러졌어요. 오, 이빨이 없잖아요. 이빨이 다 부러졌어. 우와. 그럼 이 경우에 얘도 보험으로 보상받는데 이번엔 배상의 문제가 아닌 거지. 어떤 문제예요? 내가 나 그냥 보상해주는 보상이에요, 이건.
내가 나한테 손해배상 책임, 너 나한테 손해배상 책임져. 이러지 않잖아. 난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성립도 안 돼요. 법리적으로도. 그냥 얘한테 보상 처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까지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얘 기준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이 친구. 얘 보험은 제끼고, 얘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네, 이번엔. 얘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거예요. 무보험이에요, 무보험. 보험 들려고 했더니 못 들었어. 돈이 없어가지고. 또는 뭐 일정 기간, 뭐 가입해야 되는 기간들을 뭐 넘어가지고 못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어쨌건. 그럼 얘 기준에서 얘가 이번엔 자기 차가 있는데 차를 놓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횡단보도라고 합시다,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보험에 들지 않은 이 사람이 나를 다치게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내가 보험이 있으면 이패스 보험에 내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여기에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담보를 넣었다면 얘는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무보험에 해당하는 차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보상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나요? 이거 좀 어렵죠? 자, 다시 정리. 얘는 내가 그냥 걸어가다 갈 수도 사고 날 수도 있고요. 얘가 차 타다 가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나를 다치게 한 애가 일단 무보험이면 돼요. 근데 이 무보험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내용을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담보 크게 대인배상 무보험 자기인재사고 무보험 자동차상에 이렇게 공부하게 돼요. 신체손해사정사들 기준으로는. 그럼 여기 다치고 여기 망가지고 이 차 망가지고 이런 건 우리 공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자동으로 넘어갔네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의 기준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해야 될지 이제 공부 방법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 제가 설명한 구조와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는 건데 자동차 보험은 크게 사례,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약술 문제 이렇게 세 큰 이 파트로 나와요, 문제가. 그럼 저는 뭘 제일 강조하냐면 일단 우선 이 사례 문제는 별표 100개예요. 자, 왜? 제가 여기 설명을 할게요. 3년간 과거 기출은 아니었어요. 과거 기출은 계속 사례 문제, 약술 문제, 뭐 이렇게 적절하게 사례 문제가 늘 출제가 됐는데 최근 3년 동안은 비중이, 여기에 비중이 항상 컸어요. 더. 사례 문제보다 계산과 약술 문제가 더 많았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뭐 중점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단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사례를 강조하고 제가 항상 누누이 설명하냐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례 위주로 수업해요. 이거 위주로 수업해요. 이유는 사례 문제를 이해하면 약술 계산은 자동으로 해결돼요. 사례 약술 계산 하나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례 문제 위주로 학습하면 계산 약술은 자동으로 해결되는데 약술 위주로 수업을 공부하고 약술 위주로 콕콕 집어서 그 부분들만 공부하면 만약 사례 문제가 출제되면 절대 못 풀어요. 자, 다시 정리. 사례 문제를 풀고 이해하면, 그럼 다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례 문제를 풀려면 약술과 계산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풀고 이해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약술 문제들은 외워지게 돼요. 사례 안에 약술이 녹아져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추상적이고 모르겠죠? 자, 이따가도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어쨌건 사례 문제는 크게 법률상 책임과 관련된 문제. 이게 아까 말한 배상과 관련된 문제예요. 내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 그래서 보험사는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약관에서 요 보상의 책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요거를 구분해서 사례 문제는 이거예요. 일정한 요건과 기준과 내용들을 스토리를 쭉 써놔요. 누가 다쳤고 누가 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사고가 났어. 그런데 사고의 내용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고였어. 예를 들면 몰래 차를 훔쳐서 운전했고 남의 차를 빌려서 운전했고 알고 봤더니 내가 그냥 명의만 빌려줬고 아니면 내가 차를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 차를 운전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와 조건들이 제시돼요. 그래서 보험사는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누가 다쳤는데 그럼 보험사는 일정하게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줘야 될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지 말아야 될까요? 라는 면부책, 면책과 부책, 책임이 있다와 없다를 결정해서 있다라고 하면 누구에게는 무슨 책임을 진다? 어떤 담보? 아까 말한 대인배상 1, 2 또는 자기 신체 사고를 보상해야 된다. 자기 신체 또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보상 책임의 기준과 결론을 제시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험사는, 누구누구 보험사는, 예를 들게요. A에게 대인배상 1과 2의 책임이 있다. 이런 것들을 풀어서 쓰는 게 사례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의 사례 문제만 달달달 외운다고 해결될까요? 안 돼요, 절대.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 상황에서 하나하나씩 짜집기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글 기준으로 해볼까요? 가나다라 마바사 쭉 있잖아요. 그럼 가하고 아가 만나면 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가하고 어가 만나면 거가 되는 거예요. 가하고 우가 만나면 구가 되는 거고. 이해가나요?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법률상 책임과 사례들, 그리고 보험회사의 보상 체계의 기준들이 믹싱돼가지고 다양한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게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달달달달 외운 문제가 아니라 그 무수히 많은 사례에 대한 기본 개념은 똑같단 말이에요. 책임 관계는 똑같고 보험회사의 보상 관계는 똑같아요. 그 개념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그렇게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철저한 암기가 아닌 이해 위주의 공부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엄청 많은 부분들을 이 시간에 여기에 할애하고요.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시간 때도 이 부분을 기준으로 풀어가면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이 법률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만 문제에 출제했어요. 이따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더더욱 아까 제가 말했던 1장부터 10장까지 법률상 책임과 민법, 자매법에 대해서만 제가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들 엄청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2년 전에 뭐가 나왔냐면 그냥 민법과 자매법을 비교해서 쓰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 부분들을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법률상 책임을 쓰니 뭐 이렇게 뭐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대인배상을 공부하려면 이 법률상 책임을 모르고는 이해가 안 돼요. 단단하게 한줄이 사람은 책임 있다. 이렇게 쓸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올해 뭐 저희 수강생들의 점수가 제가 볼때 월등히 높았는데 저희 이페스 손사 자동차 보험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을 엄청 강조하면서 제가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꽃은 이 대인배상이에요. 그럼 이 대인배상에 대한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손해배상 책임이잖아요. 그럼 법리를 먼저 이해하지 않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좀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엄청 강조하면서 수업할 겁니다. 사례 문제 위주로 풀 때. 자, 그다음. 자, 계산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 계산 문제는 만약 출제가 되면 개별적으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어떠어떠한 사건과 조건을 주고요. 이 사람에게 얼마 지급할지를 조합. 또는 사례 문제로 나온다면 사례 문제 안에서 나한테 어떤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책임 내에서 이 사람한테는 얼마를 줄지. 즉, 여기는 책임과 관계된, 책임이라는 건돈줄 거야, 말 거야를 결정하는 거고, 계산 문제는 준다라고 하면 얼마 줄 거야. 이걸 우린 또 전문적으로 손해론이라고 이해합시다. 손해 면에서 얼만큼 줄 거니 손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계산 문제는 이 손해론에서 얼마 줄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 계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 사례 안에 늘어가면 큰 40점 몇점 하면 계산 문제 5점, 10점 뭐 이런 식으로 줄 거고 별도의 계산 문제로만 출제가 되면 별도의 계산 문제 10점, 15점 뭐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계산 문제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약수라고도 연결돼요. 자, 한번 예를 들게요. 급여소득자의 현실소득액, 급여소득자의 월 현실소득액을 산정하는 방식, 이거 방식이 있거든요. 약관에 규정해 놨어요. 그 약관의 규정을 알아야 이 계산을 풀수 있어요. 그럼 몇 년, 몇 개월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고 발생 기준으로. 그럼 재세액을 공제한다, 안 공제한다. 이런 내용들이 규정이 있다고. 그럼 만약에 그게 약수로 주면, 약수로 그 내용을 풀어 써야 되는 거고, 계산으로 수치로 주면,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아, 계산기를 못 두들기지. 여러분들이 계산해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사례 문제는 전 표현을 산수라고 하면 산수. 거의 산수에 가까운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출제될 거고, 올해는 요거 두 개가 믹싱된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따 뒤에서 볼 건데, 사고부담금.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음주, 무면허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 2년 연속 출제됐어요. 근데 작년에는 약술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올해는 약술과 계산이 믹싱돼서 나왔어요.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설명하면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한방 매기려면, 우리 출제자분들이 아마 계산 문제로 출제를 낼 겁니다. 라고 예상을 했고, 뭐, 역시나 나왔죠. 정확하게 문제가 출제됐고, 우리 뭐 모의고사 풀면서 항상 풀어봤던 문제들이고. 어쨌건 이 문제들은 계산과 약술은 다 하나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별도의 계산 문제는 지급 기준을 공부해야 되는데, 지급 기준. 이 지급 기준은 제가 이제 수업 말미에
별도의 시간들을 갖고 계산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사님,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강사님, 사례 문제와 기본 이론은 너무 좋은데 계산 문제는 어렵습니다. 계산 문제는 근데 어떻게 쉽게 가르쳐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을 2라고 말해야 되는데, 1 더하기 1을 표현을 할수 있겠죠. 사과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지만, 숫자화된 거를 예를 들면서 설명하기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8년 넘게 강의하면서 그 부분들이 연한 난제예요. 근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정복해 나가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에 별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약술은 어떤 부분들이 출제되는지를 일단 이해해야 돼요. 약술은요, 일단 첫 번째, 약관에서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자배법이나 민법, 법령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돼요. 세 번째, 약관, 법령,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 이 사회적 이슈는 여러분들 윤창호법 또뭐 있죠? 민식이법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킥보드 사고 이런 거 많잖아요. 쿠팡 플렉스로 인해서 쿠팡 배달하다가 사고 나고 이런 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서 충분히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약관은 개정된 부분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돼. 개정 약관. 아까 말한 사고 부담금도 개정 약관이었어요. 그러면 개정 약관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1순위. 1순위 암기. 그러면 올해가 아니지. 여러분들 기준으로 2023년. 2023년도에 개정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 개정 부분들과 요 계산 부분들로 출제될 수 있어요. 개정된 약관이 계산 또는 약술로 출제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제가 온라인 설명회 때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만약 개정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면 다잘쓸 겁니다. 못 쓰는 친구들이 없을 거예요. 왜? 다 대비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얘기할 거니까요.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잘 써야 되거나 남들이 잘 맞추는 것들은 다잘 맞춰야 돼요. 변별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왜? 나만 잘 쓰나? 다잘 쓴다니까요. 자, 그러면 객관식 시험처럼 그냥 일정한 점수만 주면 다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죠. 내가 순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꼴찌로 짜릿하게 들어가면 제일 좋죠. 어쨌건 정해져 있는 인원, 선발 인원 중에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남들보다 내가 잘 써야 되잖아. 내가 못 써도, 내가 잘하면, 남들보다 잘 썼으면, 어려워서 내가 다 답안을 못 썼는데, 내가 순위 안에 들어가면 합격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상한 문제가 출제됐다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써내야 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강사들이 강조하는 문제들, 그리고 반드시 개정될 거다라고 한 문제들은 시험에 혹이 안 나와도 무조건 외워야 돼요. 남들이 외운 건 내가 다 외워야 돼, 일단. 너무 좋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 좋아할 이유도 없는 건 내가 뭔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수강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남들의 한숨 소리를 즐겨야 돼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만 모르는 게 아니야. 다 모르는 거야. 그럴 땐 내가 뭔가 정말 끄집어내가지고 한 자라도 더 쓰려는 연습을 해야 되고, 만약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다. 그럼 내가 뭔가 특별하게 남들보다 더쓸 문제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줄 답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이해해야 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빨간색과 노란색 각각 하나씩 있어서, 이거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두개 있다. 합쳐서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써가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런 것들을 제가 방법과 기술들을 여러분들과 학습하면 알려드릴 겁니다. 자, 설명은 좀 대충 이렇게 했는데. 좀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입문과정 하시는 분들은 언제 공부를 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 시간적으로만 이해할게요. 1차적으로는 지금 10월부터, 1월까지, 충분히 기본 이론을 이해하십시오.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 암기도 돼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기본 강의 이론을 설명할 건데 제가 그 과정은 보통 10월부터 한 1월까지 안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3월부터 문제풀이와 안심특강, 다시 말하면 기출문제나 제가 만든 문제들 가지고 실제 실전 연습들을 하거든요. 그 전에 기본 강의가 들어줘야 돼요. 기본 강의를 그때 안 들으면 제가 말하는 그 실전 훈련할 때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때 기본 강의를 하다 보면 포기하는데 그때가 제일 많아. 차라리 나중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뭐 찍어주는 것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아요, 그때. 그러니까 3월 이때 애매하단 말이에요, 시작. 이왕 시작하실 거면 1월 안에 무조건 기본 강의나 기본 개념이 좀 세팅된 다음 문제 풀이해야 빠르고 정리하면서 갈수 있고요.
두 번째, 기본 강의가 끝난 다음에 문제풀이 또는 유해생 아니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해생의 기준으로 먼저 설명하면 너무 빠르게 다시 기본 강의를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제풀이와 답안 푸는 과정들을 한 1월 이후 2월, 3월부터 준비하셔도 유해생들은 충분합니다. 왜? 기본 개념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또는 기본 개념이 세팅되어 있지 않은 분은 유해생이라 말하지 않을게요. 유해생이라 함은 기본 개념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인 디테일한 답안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안돼 있을 수는 있지만, 아, 무단운전이 뭐다라고 말했을 때 그걸 다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기본 개념이 돼 있는 유해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본 개념도 막 흔들린다. 무늬만 유해생은 유해생 아니야. 그 사람은 처음이랑 똑같은 거고. 그런 분들은 기본 강의 들으셔야 되고. 만약 1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문제풀이 시간 때 1차도 같이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동차분들은. 그럼 제가 또 1차 강사기도 하니까. 시간적으로 유해생들이나 재수생들이나 장수생들보다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자동차 보험을 일찍 시작하셔야 됩니다. 막 1월부터 시작하시면 안 되고, 먼저, 올 겨울이나, 먼저 조금 앞서서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1차만 매진해야 할 시기가, 적게는 2주, 많게는 한 달까지는 1차에 매진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차생들은 좀더 일찍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 기본 강의, 이제, 아까 구조를 살펴봤고, 출제 유형들도 살펴봤는데요. 아까 같이 이런 사례 문제, 계산 문제, 그리고 약술 문제들이 출제될 텐데, 어떻게 저랑 풀어갈지 제가 이제 잠깐 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